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 650의 1, 2번지 1원에 조성이 되고 있는 포레나 양평 분양 관련 영상입니다. 포레나 양평은 정부가 발표한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되지 않아서 경기도 일대에서 분양되고 있는 지역 중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포레나 양평은 재당첨 제한이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도 용이한 지역입니다. 전매 제한도 6개월에 불과한 지역입니다. 포레나 양평은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가 송파 양평 간 고속도로 구상 발표로 인해서 서울까지의 차량으로 20분대로 접근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포레나 양평의 건축규모는 지하 2층, 지상 24층의 총 7개동입니다. 전체 세대수는 438세대입니다. 구독하기 무료입니다. 구독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좋아요를 누르시면은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관련 영상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핫한 지역 관심도가 높은 지역에 분양 관련 새로운 영상을 바로 받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포레나 양평의 분양 일정은 1순위 청약일은 9월 22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순위 청약일은 9월 23일입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10월 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체결 일자는 10월 19일부터 10월 21일까지입니다. 포레나 양평의 평면 구조는 59A타입 59B타입 59C타입 74A타입 74B타입 74C타입 84타입으로 평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상기 영상에서 보시는 평면 구조는 소비자의 계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서 평면 면적 마감재는 실제 공사 시에 다소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변경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로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레나 양평의 교통 환경은 양평역이 직선 거리로 1km 이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양평역에서 경의중앙선 급행전철을 타면은 청량리역까지 50분대의 이동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의 양평화도구간은 2022년 개통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서울 송파 양평구간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은 서울 진입이 더욱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포레나 양평의 학군은 양평동초, 양일중학교, 양일고등학교, 양평중학교가 인접해 있습니다. 주변의 생활특권은 하나로마트, 롯데마트, 메가마트가 도보 거리에 있고 양평생활체육공원과 양평군립도서관이 인접해 있습니다. 주변 체육시설은 축구장과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등을 포함한 양평생활체육공원이 인접해 있습니다. 포레나 양평은 비규제 지역입니다. 그리고 남한강 조망권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포레나 양평은 21일부터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2일날 1순위, 23일 2순위 청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새로운 영상을 보시려면 구독하기 무료입니다. 구독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좋아요를 누르시면은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관련 영상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핫한 지역 관심도가 높은 지역에 분양 관련 새로운 영상을 바로 받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